지난 2월 원적에 든 조계총림 방장 범일당 보성대종사 49제 회향법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주선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보성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저희 분들은 스님께서 평소에 저희들께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실천해 보이신 그런 수행자의 정신을 마음속으로 가득 담고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송광사의 화합과 그리고 송광사의 발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대종사는 송광사 주지와 조계총림 5대 방장,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종 원로위원을 지낸 뒤 지난 2월 18일 주석처인 경내 삼일함에서 승납 75년, 세납 9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